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을 살펴다 보면 실제로 그 시대를 풍미한 인물과 우리가 아는 인물에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기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가장 유명한 기녀를 떠올려 보라면 바로 황진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조선 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등재된 조선 최고의 기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초요갱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녀입니다. 초요갱은 초나라의 미인처럼 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름이 붙여진 기생입니다. 그녀는 궁중 악물을 완벽하게 전승한 예술인으로서 대우를 받았으나 너무 뛰어난 미모와 매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반한 세종대왕의 일곱 번째 왕자인 평원군은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고 한 집에 살면서 구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라면 그녀의 이름이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녀에게 반한 것은 평원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원군은 19살의 여자라고 같은 세종의 아들인 화희군과 계약군 역시 그녀에게 반해서 구애하다가 접근하여 간통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세종은 화희군을 유배 보내고 초요갱은 곤장 80대를 때리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초요갱의 마력은 이러한 중벌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세조를 왕위에 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던 공신 신자형 역시 초요갱에게 반해서 본처를 내치고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던 집안의 여종을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세조는 크게 분노했으나 그가 공신이라는 이유로 직위만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신자영의 칠촌 조카인 안계담 역시 그녀에게 반해서 그녀를 겁탈하기 위해서 신자영의 집안 안방까지 쳐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지 못하자 집안의 노비에게 그녀가 어디 있는지 바른대로 말하라고 노비를 때려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에 결국 초요갱은 평양으로 떠나게 되고 이것이 실록에 실린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두 사람의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왕족과 공신들이 모두 반해서 그녀의 이야기는 오히려 너무나 과격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록에는 사건에 대해서 짧은 부분들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동시에 그녀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중 악물을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이유로 유배를 면할 정도로 뛰어난 기인이기도 했습니다. 초요갱, 그녀는 시대와 주위의 인물들에게 희생당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희대의 기녀였을까요? 사장님들은 초요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